여기 있어줘서 꽂힌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약간 눈물이 촉촉하게 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. 드는 그런 곡입니다. 아니 뭐 그래서,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지 않아요? 아, 야 이게 정말 이 맑은 자연을 제가 네. 이 호흡하면서 네. 오늘도 제가 사실은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오늘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아니 무슨 일이 좀 있으셨군요? 아 제가요 네. 이 심장이 있잖아요. 간상동맥이 세 개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 하나가 막혔다는 거예요. 아. 그걸 지난주 수요일에 알았어요. 그것도 제일 중요한 병이 예, 예. 막혔다. 그때 딱 듣는 순간 멘붕이 빡 오더라고. 그러니까 병을 아니까 사람이 툭 끊어지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녹화 끝나고 수술을 받았어요. 시술을. 아. 수면 저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. 라이브로. 립싱크가 라이브 아니 립싱크 아니고 라이브로. 마취 안 하고요? 네, 마취 안 하고. 수술 받으러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침대에 누워가서 가잖아요, 이렇게. 네. 드라마 같이. 그러면 이 천장이 쏙쏙 지나갑니다. 네. 등이. 그 드라마 화면 등이. 같은 데 나와요. 어, 그거잖아요. 맞죠? 정말 이렇게. 기분이 안 좋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그래서 일로 이제 막 뭐가 들어가 푹푹 들어가고 막 푹푹 한데 간상동맥이 정말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철사로 그걸 뚫었어요. 진짜 아파요. 라이브로. 라이브로. 철사에 들어온 걸 느껴요. 그래서 푹푹 쑤세요. 딱딱해져 있더라고 이가. 그러니까 너희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 놀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너희들 때문이야.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생각만 한다면 경규 형님 이 병 공개 때문에 이건 방송 되겠네요. 이 외분이 감사합니다. 아 알았어 알았어. 내가 그래서 내가 가슴에 손을 올려주잖아. 근데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니까 아니 괜히 그러는데 이 음악 좀 깔아가지고 좀 슬프게 해줘요. 아. 아니 어떻게 가사 즉석에서 좀 나오시지? 뭐 가사 되겠습니까? 제 버전에 뭐 다행이다 뭐 하나 없나요? 불행 중 다행이다. 네. 지금 이사를 만나고 관상동맥 미리 넓힐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 노래 들으면 웃길 네. 것 같아요. 관상동맥 좋은데요? 그렇죠? 관상동맥? 우리나라 노래 중에 최초로 네. 혈관을 다룬 노래. 관상동맥. 관상동맥이라고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? 메디컬 뮤직의 시초입니다. 네? 이런 노래가 없었거든요. 네. 아까 그 말하는 대로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. 가슴 네. 아프도록 답답할 때 관상동맥이 관상동맥이 막힌 것 같아. 두 곡이나 건졌어요. 네. 뚫어줘야 해. 뚫어줘야 해. 스탠트를 줘. 뚫어줘야 해. 좋네요. 자, 이번에는 뭐 전 국민을 위한 힐링은 없습니까? 아, 뭐 워낙 많이들 부르셔가지고 이제 네네. 이게 제 노래가 아니라 제가 인순이 선배님 곡을 리메이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요새는 가금류 숲에서 제가 이 곡은
1997년에 김동률 씨하고 저하고 카니발이라는 프로젝트를 딱 한 장짜리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여러 곡들 중에.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왜 거의